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오늘은 네이라는 집사님의 반려동물들을 소개할게요. 지난번 두 번의 라이브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제야 이들의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네요. 처음에 네이라는 집사님께 고양이 두 마리가 같이 있는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빨리 그리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답니다. 순서대로 그려드리는 중이라 나중에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내내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눈을 찡긋하며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이건 가족의 사진이죠. 나중에 강아지 찌루의 사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같이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찌루는 친구의 강아지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네일 집사님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첫째, 눈을 찡그린 아루는 두 살이 되는 남아이고 처음에는 엄마 바라기였으나 지금은 시크해졌다고 하네요. 지금 그리고 있는 둘째 얼룩무늬 메리는 한 살 여아이고
완전 엄마 바라기이며 마치 강아지의 느낌이 드는 고양이라고 하네요. 네일하는 집사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네일 아트샵도 운영하시면서 동네 냥이들 케어도 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시랍니다. 네일하는 집사님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찌루는 말티즈로 그는 현재 17살 노견이고 백내장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검은 반점이 올라올 정도로 노견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좀 보세요. 너무 어려 보이지 않나요? 제가 실시간에서 동안을 노안이라고 실수를 했더라고요. 가끔 생각과 다르게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해해 주실 거죠? 누가 봐도 동안인 찌루 정말 귀엽죠? 누가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그동안 동물 그림을 그리면서 동물들과 사랑에 빠졌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사람을 그려볼까 합니다. 태블릿으로 그리는 그림은 눈은 모니터를 보고 붓을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손그림보다는 한참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손으로 그리는 것만큼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잘 그리게 되면 그림 신청을 받을게요. 오늘 네일 집사님의 반려동물들을 보면서 가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미소 지으며 보셨다면 눌러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